여러분, 오늘이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된 지가 얼마 됐다고요? 996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 1000일이 됩니다. 우리가 청와대에 여러 번 경고하고 읍소도 하고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공갈도 치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읍소도 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책임 제일 많이 져야 될 사람들이 자기들이지만 이것저것 여부를 떠나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천일 이상 감옥에 서청대에 계시게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인간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어느 선진 국가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부에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공수처법 통과되고 연동형 비례 통과되고 그리고 정세균 총리 되고 추미애 장관 되면 크리스마스 때 대통령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선거법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공수처법이 뒤로 미뤄지고 있어요. 총리도 안 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자기들은 우리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회의장 하던 사람이 국무총리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리고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에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음해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는 거 동의할 수 없지만 대통령을 집으로 돌려보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의연한 메시지를 보내고 계셔요. 어떤 불종적인 약속도 하지 마라. 어떤 나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 공화당이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나 당국이나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나는 버틴다. 나는 싸워서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셔서 저희가 눈물겹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천일식이나 크리스마스 때 천일식이나 감금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태극기 혁명군은 기억하셔야 돼요. 20대 국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감히 20대 국회를 옛날 고종을 팔아먹고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그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비견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 정신을 배반했던 63명의 탄핵 세력들이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는 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혁명군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단 한 놈도 틀림없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한민국 정치바닥에서, 여의도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역사 앞에 이렇게 죄짓지 못하는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다시는 계획하지도 시대화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가 가는 날 공교롭게도 탄핵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후원금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 한 명의 공화당 당원도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의 새누리당, 한국당 국회의원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 정신 차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워싱턴 정가에서도 우리 공화당은 모르겠는데 한국당은 못 믿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거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밖에, 태극기 세력밖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다는 확신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대한민국, 말도 안 되는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송합니다, 지랄을 해도 여러분들께서 바로 잡아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조원진 대표와 제가 여의도에서는 상종가인가 아시죠? 예. 여러분들 저한테 조원진 대표 만나게 해달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 맞지들 이놈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제 민중 속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우리와 같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님과 서청대를 걸어 나오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 때 대한민국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국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연설하고, 제가 연설하고 있는 거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진하는 거 다 보고 있어요. 자기들도 박수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도 삼삼오오 모여 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제가 전합니다. 그런다는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세계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여러 관계자들 만났더니 이제 홍콩 문제를 하나 넘어갔어. 이제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 일정에서 위대한 태극기 부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유의 전사들이 승리를 이끌어낼 것인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민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행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겠노라. 그리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 그리고 전진, 전진, 전진하겠노라. 감사합니다.